예, 이번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방문지가 밴쿠버고, 밴쿠버에서 토론토, 워털루, 그 다음에 우리 볼티모어, 그 다음에 오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 잠시 들렀다가 여기 잭슨빌 왔고, 또 잭슨빌에서 뉴욕 갔다가 뉴욕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온 거는 이제 저희들 농산물 중에 단감이 있습니다. 그 단감을 캐나다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온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캐나다에는 단감으로 만든 가공품하고 생단감이 같이 들어오고, 이제 미국에는 단감 가공품만 올 수가 있어서 다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기로 이제 계약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워털루에는 AI, 워털루 대학이 AI에 아주 앞서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 씨하고 AI와 관련된 연구를 협조하기로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볼티모어 씨는 이제 볼티모어 시 측에서 우리 쪽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안이 와서 한 1년 반 동안 그 교습을 하다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존스 호킨스하고는 공공의료와 보건에 관해서 창원시하고 존스 호킨스하고 삼성병원하고 새로운 한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빌은 이제 우리가 36년째 접어드는 자매 도시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의 특별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고 앞으로의 35년간의 더 큰 우정을 다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왔고요. 특별히 잭슨빌 그 제왕군인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행진에 우리 창원시가 참여해서 시립무용단이 우리 잭슨빌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과 무용을 보여드리고 프레이드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잭슨빌 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잭슨빌은 매우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편안하고 평화롭고, 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도시가 잭슨빌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하셨는데, 예, 예. 창원의 현재 그 발전의 모습과 앞으로 그 어떠한 그 창원을 현재 그리고 계십니까? 예, 창원시는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그런 역사 하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 두 개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이 됐던 게 기계 산업, 자동차 부품, 조선업, 조선기자재, 뭐 이런 등등의 공작기계 중심의 그런 산업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앞으로 ICT를 어떻게 융합하느냐,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새롭게 제조혁신을 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고 세계 경쟁력 1등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을 기존 산업과 잘 융합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우세 지역인데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서 뭐 시정에 좀 어려움을 없으십니까? 예, 예. 시정은 뭐 민주당 따로 있고 뭐 자유한국당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시민만 있는 것이 시의 일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당을 넘어서는 시민을 위한 그런 창원시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새 도시가 아까 통합됐다고 제가 아까 비디오를 보니까 그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잘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된 지 해수로 10년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지역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원래 120년 전에는 또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산이 먼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해가 독립을 하고, 또 창원 시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융합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전체가 다시 이제 하나로 원 창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원 창원, 빅 창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노력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하나 되는 창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간단한 이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저는 그 민주당에서 경상남도 도당위원장도 하고 창원의 시당위원장도 했는데요.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민원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선
창원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14년간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천신만고 끝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또 잘할 수 있는 큰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이 한 100만 정도 되나요? 예, 지금 105만입니다. 울산하고 울산보다 조금 작. 울산보다 인구가 조금 작은데 면적은 거의 비슷하고 어쨌든 이제 뭐 대전이라든지 광역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규모의 도시인데 광역시 성격을 지금 이제 광역시 성격은 정부에서 더 이상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특례시라고 특별한 예외적인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해서 아세안들과의 협력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그 협력의 핵심에는 우리 창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등등의 것이 이제 우리 아시아와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아시안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 속에는 역시 창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빌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많은 한인들이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교류도 하고 한국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자매 도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주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신 교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 창원시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창원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주에 계신 교포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